꽁보리 열무 비빔밥. 이게 뭐야? 강된장이야? 대박. 나 그냥 초고추장일 줄 알았는데 우렁이 들어가 있는 우렁 강된장이 오다니. 또 이렇게 나에게 다시 한번 감동을 주네. 하, 진짜 또 너무 속상하다. 강된장. 한번 밥을 먹어볼게요. A few moments later. 우리 노래를 조금 틀어볼까? 지금 앨범이 나왔다고 지금 앨범 노래를 트는 건 너무 식상하니 전 앨범 노래를 틀겠습니다. 나 패치 어디로 떨어졌어? 나 패치 지금 같이 먹고 있는 거 아니야? 큰일 났다. 밥에 떨어졌는데 패치가 보이질 않아. 먹다 보면 입에서 나오지 않을까? 내가 아까 전에 이렇게 먹었으니까 한 여기 정도에 떨어지지 않았을까. 오케이. 사막에서 바늘 찾기. 꽁보리밥 열무 비빔밥에서 패치 찾기. 여러분 한번 찾아주세요. 나 먹은 거 아니야 이미? 잠깐만요. 일단 거울 가서 패치를 다시 붙이고 올게. 기다려요. Later. 아니 이거 어떻게 먹어? 먹다 보면 입에서 나오겠지? 근데 나 이미 먹은 거 아니야? 일단 맛있게 먹겠습니다. 그냥 꿀떡꿀떡 삼키면 안 되겠네. 또 떨어질 것 같아? 나 로션을 너무 빡세게 발랐나 보다. 이거 보여주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지. 갑자기 입맛이 뚝 떨어졌어. 원래 패치를 안 붙이는데 집에 있을 때 씻고 로션을 다 바르고 아 브이앱을 해야겠다 하고선 패치를 붙인 건데 로션을 다 바르고 패치를 붙이니까 이렇게 떨어져 버리네. 바지에 붙었나 보라고? 그러게, 내가 아까 일어났었는데? 두 번째 패치는 떨어진 거 아니야. 내가 뗀 거야. 바닥에? 모르겠어. 아니 뭐 먹다 보면 입에서 나오지 않을까? 오늘은 꽁보리밥 열무 비빔밥이 아니라 꽁보리 열무 비빔밥이 아니라 꽁보리 패치 열무 비빔밥. 안 나오면 뭐 내가 먹은 거 같아 뭐. 아 입에서 막 걸리는 거 다 패치 같은 거 알지? 지금도 패치 같아서 뺐는데 상추였어. 다시 먹었잖아. 지금 내가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입 안에서는 되게 노력 중이라고. 2000 years later. 우와! 패치 찾았어! 우와, 미쳤다! 패치 찾았어! 미쳤다, 와. 대박! 사막에서 바늘 찾기, 열무꽁 보리밥에서 패치 찾기 성공! 와 짱이다. 오늘도 미션에 성공하였습니다. 와 살다 이런 적은 또 처음이네. 역시 캐럿들이랑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특별해요. 이제 마음 놓고 편히 먹을 수 있겠네. 이거 대본이니. 너무 웃기다. 한입 먹을래요? 여기요.